1억을 그냥 바로 버는 거네. 되게 말하면 정말 너무 좋죠. 이거 로또. 너무나 싸게 나온 거 이게. 누군가는 로또라고 말하겠지만 이거는 결코 로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. 어떻게 600억 원을 모델하우스를 짓고 홍보를 한다는데 이런 거 모델하우스 하나 지으려면은 얼마 들어요? 15억 원이 15억? 한 세대당 얼마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. 5,565만 원 나. 한 세대당이요? 예. 와.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분양원가 공개표를 보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? 그거는 저희가 말할 부분은 아니죠. 과천시식정보타운의 예상 분양가가 한 평당 한 2,500만 원 될 것이다라고 뭔가 시하고 전설사하고의 사전에 뭐 이런 관계가 있었지 않냐라는 의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. 보통은 택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어요? 이건 상인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. 근데 이걸 그냥 좀 지켜보고 있는 국토부에 더 이제 불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. 개인이 로또만이다. 그 사람들이 로또. 명단에 직접 사업 주체자들이 들어와 있으셨고요. 건설사 사람들이 들어가서 분양가 심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건설사 하잔대로 하는 거잖아요. 이건 명백한 부패죠. 그런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끌어들였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수사를 해봐야죠.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. 대한민국에서.